해설이 있는 신앙송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 5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3학년이 되는 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현이에게 세월이 정말 빠르지 않니? 벌써 며칠 있으면 2월이야. 그러자 현이가 말합니다. 맞아요. 정말 세월이 빠르고 시간도 빨리 흘러가요. 잠깐 게임했는데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행복한 일을 만날 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4년 들어 첫 번째 시가 머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시는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입니다. 시인이자 의사인 마종기 시인은 1939년 도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동화작가 마혜송과 최초의 현대무용가인 박예선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 시인 박두진의 추천을 받아 1959년 현대문학의 시 해부학교실로 등단합니다. 1963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1966년까지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군의관 시절에 문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김수영 시인으로부터 문단에 섞이지 말고 문학의 의학을 잘 접목시켜보라는 조언을 받은 것과 1965년에 한일협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군사정권의 심한 고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문의 후유증을 겪었던 그는 제대 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도미한 그는 진단 방사선과 수련을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반세기 넘게 의사로 일하며 조국과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을 맑고 투명한 시어로 담아 시를 발표하여 왔습니다. 2023년에는 마종기 문학상이 제정되어 올해 10월 첫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 시력 60년을 맞아 펴낸 천사의 탄식을 비롯해 42개의 초록, 그 나라 하늘빛,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황동규, 김영태 시인과의 공동시집 평균율, 조용한 개선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이 있습니다. 연세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미주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 한국카톨릭문학상, 편운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박두진문학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만나보겠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올해 들어 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사실 시가 머문 자리 영상을 찍기 위해 사전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물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아주 힘들고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 그래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와의 만남은 내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와의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좋아하게 되면 물길이 트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그 물길은 서로 물을 보내고 섞이면서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유장한 강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유장한 강물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어 큰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주위에서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대를 생각하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과 친하고 싶다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니 그 사람이 생각나 마음이 따뜻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존재의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마종기 시인은 우화의 강이란 시를 두 편을 썼습니다. 오늘 소개한 시는 우화의 강 1이고 우화의 강 2에서는 황동규에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이 황동규 시인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화의 뜻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마주 대하여 이야기한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큰 강은 일방적인 흐름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시원하고 고운 물길을 고집하는 싱싱한 물길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화의 깊고 넓은 강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흘러 윤택하고 풍성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 시와 함께 머물러 보았습니다. 저는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 52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